안녕하세요. 한사형TV 자몽입니다. 5월 이 시기엔 작약꽃이 전국에서 화려한데요. 오늘은 가볼만한 작약 명소를 말씀드릴게요. 남쪽지방 작약은 절정을 지나고 있는데요. 경남 합천의 하틀생태공원에서 작약을 만날 수 있답니다. 촬영할 때 멀리 있는 능선과 수직의 나무를 배경으로 하여 앞쪽에 작약을 배치하면 안정적인 구성을 할 수 있답니다. 한두 송이 크게 담을 때는 배경을 녹색으로 단순화하면 색 대비가 잘 드러나서 힘있는 사진이 된답니다. 경북 청도 읍성에서도 작약을 볼 수 있는데요. 촬영할 때 어떤 형식이든 간에 배경에 읍성의 성곽을 넣어주면 현장성이 드러나서 좋으니 참고하세요. 경북 영천에서는 여러 마을에서 21일까지 작약축제를 개최 중인데요. 축제 마을마다 지형과 배경이 다르니 여유롭게 다니면서 촬영하세요. 촬영할 때 작약만 프레임 가득 넣어도 좋지만 배경의 능선이나 나무와 함께 구성하면 변화가 있답니다. 중부권에 있는 옥정호에 가도 아름다운 작약밭을 볼 수 있는데요. 옥정호를 배경에 두고 촬영할 수 있답니다. 화각을 넓게 하여 배경에 호수를 두고 앞쪽에 작약을 배치하면 전형적인 사진 풍경화로 나타나고 능선을 작게 하고 앞쪽에 꽃을 크게 보여주면서 시선의 흐름을 능선으로 이어가면 대비가 커지면서 깊은 느낌의 사진이 된답니다. 의성 조문극 작약도 유명한 곳인데요. 주변에 신라시대 고분이 있으니 활용하여 구성하면 좋답니다. 조문국은 일출과 일몰때도 좋으니 참고하여 방문해보세요. 촬영할 때 작약꽃이 연결되게끔 배치하면 프레임 속 시선의 흐름에 변화가 있답니다. 2023년 하반기 해외 사진여행을 계속 고지하는 중인데요. 보름 전 다녀온 뉴질랜드 남북섬 사진여행은 10월에 뉴질랜드 봄 풍경 촬영으로 다시 진행한답니다. 7월 백두산 천지 일출과 11월 인도 푸스카르 낙타 축제는 출발 확정이며 9월 베트남 사파 다랑로는 계속 신청을 받는 중이니 한사형 카페에서 확인하여 신청하세요. 자몽과 함께하는 가볼만한 사진 여행지와 잘 찍는 법 다음 주 금요일에 만날게요. 지금까지 자몽이었습니다.